지금 제일 어려운 것부터 가볼까요, 정 의원님? 국민의당, 국민의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제보 조작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졸립이 흔들거릴 정도의 사건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는 그렇게 안 했겠죠. 하지만 윗선들이 다 그걸 써먹었어요.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지금 어렵잖아요. 예, 예. 내년 지방선거 생각하면 다들 깝깝하거든요. 후보들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뭔가 말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합집전을 하고 싶은데 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 나 출마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당 이름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 예. 아니 후보를 못 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아, 나가려고 하는 후보를 사람 못 찾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후보가 있어도 뭐 다 떨어지니까. 어허. 그런 뭐 울고 이제, 싶은 와중인데 예. 뺨 때리듯이 그리고 자기도 터졌다? 그렇잖아요.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되잖아요. 예. 재선이.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이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아니 이건 조금 위험한 말씀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라면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속으로 겉으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 이른바 엑소더스 대탈출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대탈출? 탈출이란 표현은 너무 좀 너무 심했고요. 어쨌든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안철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국민의당에서 떼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요. 예. 전 후보가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한대요. 예. 그 입장은 무슨 입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돼야 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통렬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사과는 기본으로 할 거고. 예, 근데 이제 사과야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네. 근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종친 겁니다. 아유, 종쳤다가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올 줄은. 아니, 자꾸 종쳤다는 얘기를 유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하셨어요. 지금 먼저 하셨어요. 제가 유도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더라도. 예. 하여간 저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너무 결정적인 이게 예. 치명타였다고 보세요. 이번 예,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너무 아픈 얘기가 될 텐데. 뭐 안 됐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 측근들한테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 마지막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져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은 상당히 그걸 싫어했대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뚜벅이 유세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론 최종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다시 이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아까 전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듯해서 좋아할 사람도 속으로 있을지 모른다 하셨는데 네. 탈당 혹은 당의 흡수 통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어렵잖아요. 예, 뭐 예. 국민적인 지지가 높지만은 지금 수적으로 국회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여소야 돼. 예,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오고 가겠죠. 물밑 대화가. 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생각할 예, 때. 예. 지금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예.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문모닝 하다가 문센큐 하고 뭐 이러시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속내를 보여주는 거죠. 어허. 점점.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할 것이다. 물밑으로. 예, 예. 그러면은 개개인이 탈당하는 방식보다는 당대당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방식. 그래야 서로 편하죠. 보세요. 예. 그래야 서로 편하죠. 너무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그렇군요. 왜냐면 그래야지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당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항상. 결국은 이유 미발 조작 사건이 정계 개편까지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트리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부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국정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예. 지금 국민의당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속으로는 맞는 말이야 이러실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두원 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단독 범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윗선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알고는 그렇게 못하죠. 알고는 못합니까? 예. 그렇게 막갈 수는 없죠. 그렇게 막갈.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국회의원 40명이나 있는 공당이거든요. 네. 심지어 검찰 출신 분들도 계시는 이런 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급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너무 급해서. 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예. 정말 그래도 그렇지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의당 상황.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요. 국민의당.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국민당 문제가 너무나 요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지금 좀 심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야기도 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불쾌해요, 괜히. 아니, 왜요? 얘기하기가 불쾌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예. 큰 이벤트잖아요. 국민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예. 이제 전기를 마련하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 혐오감만 키우고 있잖아요. 어허. 정치를 아주 그냥 상스럽게 후퇴시키고 있죠. 와. 아주 불쾌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러면 불쾌함을 조금만 누르시고 네. 우리가 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유철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둘 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유력 주자인데 네. 싸우고 아니죠. 있어요. 뭐 유력 주자는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가 되겠죠. 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뭐 그거 너무나 간단한 거죠. 아니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네.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가 책을 하나 냈는데 네. 거기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우리 당에 합류를 다짐했었다. 네. 그러자 이제 원유철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당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다른 당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니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당대표가 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난처해졌거든요. 글쎄요.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아니라는데 정병국 의원이 할 일 없이 없는 말 만들겠어요. 그것도 책에다가. 그러니까 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대강 뭐 알겠고요. 어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홍준표가 되겠죠. 아니 근데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친박계가 더 수적으로는 많은 거 아니에요? 친박계가 다 코가 빠져 있고요. 지금 어쨌든 또 무슨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는 거 아니니까 예, 지금은 예. 당원들이 또 뭐 독자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원유철 후보가 또 약체죠. 뭐 친박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되는데 예. 이제 당은 이제 점점 더 어렵게 가는 거죠. 아니 홍준표 후보가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지금 예언을 하셨는데 예. 홍준표 후보를 당이 밀어준다는 얘기는 홍 후보가 괜찮다. 이 사람이 오면 당이 강해질 거다라고 뽑는 건데 왜 당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세요? 그 당이 수준이 지금 그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고. 또 그런 정도의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시간 문제지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구구정당으로 남을 겁니다. 아하, 조그만한 당으로. 네. 그 거기도 이거는 어떻게 종이란 얘기 제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구구정당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 있지 않아요? 아, 극우 세력들이 있으니까. 극우 정당으로 조그맣게 남을 네. 거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과 같은 큰 정당으로서는 종쳤다고 보세요? 종쳤죠. 종쳤다고 예. 이야,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바른정당 말입니다.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수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이 훨씬 약체거든요. 네. 바른정당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이요? 예. 바른정당도 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차별성이 없다고 보세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는 뭐 얼굴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차기 지도자감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그 정도로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피크 나온 그 그거만큼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음에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 지지율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60%인데 베스트를 그냥 다 한 거죠 그걸로. 그게 최고라고 네. 보세요. 생애 베스트를 한 겁니다. 아, 생애 베스트까지라고 네. 보세요. 아 그러니까 당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이 왜 저러겠어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좀 일어서려면 빨리 새로운 얼굴, 당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누가 또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예. 결국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음흠. 이제 그걸 정기 개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우리나라 정당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이르긴 합니다. 저도 예상은 잘 안 돼요. 안 되세요? 예. 어려워요. 아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할 것 같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고 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급해지면 합할 가능성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예. 바른정당은 지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해운 대표 얘기 보면 좀 이상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이거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얘기인데 예, 예. 지방선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갑갑한 겁니다. 후보를 못 구하고 있어요.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 후보가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대로 치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당 자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 네. 자기가 후보를 못 내면 자기 네. 선거 때 이제 도와줄 사람이 맞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서 꼭 당선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역마다 하나씩 후보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자기 선거 때 이제 전혀 도움이 없다는 거죠. 조직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자기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후보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기도 다음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자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게 현실적인 것에 직면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닥쳐서는 선거 닥쳐서는 합칠 수도 있다. 네. 아하. 그렇게 정계 개편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자유한국당? 아니요. 별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할게요. 인사청문회. 네. 아 지금 야당의 태도, 여당의 태도, 정부의 태도, 청와대 태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상무를 강행할 경우에는 예. 민심이 꺾일 거라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상무라 하면 김상조 트리오 지금 하고 있는.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예. 예. 이제 오만한 게 되죠. 대통령이. 왜냐하면 왜 과거에는 그 불통이었던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지명하고도 사퇴시키고 그랬거든요. 어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 근데 제가 봐도 심해요. 그리고 특히 직무 관련성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다 세 명 다 그렇죠. 아, 세 명 다라고 보세요. 자기 업무하고 다 하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데 장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 고액 자문료도 받고. 아니 해명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됐다라고 여당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송영무 보좌에 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예. 민심이 꺾일 겁니다. 아 송영무 보좌 해명한다고 사실은 해명했고.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셋 중에 한둘은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하지만 그럼 강행하고 나서 민심은 꺾일 수 있다. 지금 상당히 고공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고공 지지율 때문에 오만한 거죠. 국민들은 오만한 것도 못 참습니다. 한두 명에 대한 네. 희생은 필요하다는 걸 네. 느껴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보세요. 그럼 제일 잘한 인사는 혹시 누구였다고 보세요? 초기에는 잘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뭐 예. 노태강 문체부 차관, 예, 예. 경제부총리 또 보훈처장 뭐 잘 하다가 이제 결국은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참 어렵게들 다 사느라고 그렇게 다들 맑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문회 인사 기준은 너무 높고 예. 그 괴리가 크다 보니까 예. 언제 청문회가 조용한 적 봤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신했던 게 잘못이죠. 예, 예. 현실이 그런 거를 모르고 이제 인사 기준을 너무 높게
공약을 했던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정도원 전 의원이 느끼는 민심은 한두 사람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 정도에 대고 네.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월간 정도원을 볼 텐데 청취자 6968님이 주간 정도원으로 좀 개편해 주면 안 되겠느냐 조언 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자 9621님이 일간 정도원 안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달 정도도 힘든데 어떻게? 아예 할 일 없으시다면서요? 에? 그렇다고 와서 아무 말 뭐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바쁘세요 요새 정도원 전 의원. 아, 이제 7월입니다. 월간 정도원이니까 7월 정말 여름에 한복판에 만나 뵙겠네요. 네. 예, 베트남 잘 다녀오시고요. 네. 베트남 커피 한 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정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후보가 있어도 뭐 다 떨어지니까. 어허. 그런 뭐 울고 이제, 싶은 와중인데 예. 뺨 때리듯이 그리고 자기도 터졌다? 그렇잖아요.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되잖아요. 예. 재선이.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이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아니 이건 조금 위험한 말씀.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나가니까 내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라면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속으로 겉으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 이른바 엑소더스 대탈출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대탈출? 탈출이란 표현은 너무 심했고요. 어쨌든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안철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국민의당에서 떼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요, 예. 전 후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론 최종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다. 그럼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다시 이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아까 전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듯해서 좋아할 사람도 속으로 있을지 모른다 하셨는데 네. 탈당 혹은 당의 흡수 통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어렵잖아요. 예, 뭐 예. 국민적인 지지가 높지만은 지금 수적으로 국회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여소야 돼. 예,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오고 가겠죠. 물밑 대화가. 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생각할 네, 때 네. 지금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예.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왔다 갔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문모닝 하다가 문센큐 하고 뭐 이러시는 거.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속내를 보여주는 거죠. 점점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할 것이다. 물밑으로. 예, 예. 그러면은 개개인이 탈당하는 방식보다는 당대당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방식.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부터 가볼까요, 정 의원님? 국민의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제보 조작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존립이 흔들거릴 정도의 사건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는 그렇게 안 했겠죠. 하지만 윗선들이 다 그걸 써먹었어요.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지금 어렵잖아요. 예, 예. 내년 지방선거 생각하면 다들 깝깝하거든요. 후보들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뭔가 말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합집전을 하고 싶은데 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아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 나 출마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당 이제, 이름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 예. 아니 후보를 못 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아, 나가려고 하는 후보를 사람 말고. 못 찾는 거죠. 예, 편하죠. 보세요. 예. 아, 그래야 서로 너무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그렇게. 왜냐면 그래야지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당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항상. 결국은 이유 미발 조작 사건이 정계 개편까지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트리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부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국정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예. 지금 국민의당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속으로는 맞는 말이야 이러실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두원 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단독 범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윗선도 알았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알고는 그렇게 못하죠. 알고는 못합니까? 예. 그렇게 막갈 수는 없죠. 그렇게 막갈. 예.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국회의원 40명이나 있는 공당이거든요. 예. 심지어 검찰 출신 분들도 계시는 이런 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급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너무 급해서. 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예. 정말 그래도 그렇지.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한대요. 예. 그럼 그 입장은 무슨 입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돼야 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통렬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사과는 기본으로 할 거고. 예, 근데 이제 사과야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종 친 겁니다. 아유, 종 쳤다가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올 줄은. 아니에요. 뭐, 자꾸 종치었다는 얘기를 유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하셨어요. 지금 먼저 하셨어요. 제가 유도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더라도 예. 하여간 저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너무 결정적인 이게 예. 치명타였다고 보세요. 이번 예,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너무 아픈 얘기가 될 텐데. 뭐 안 됐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 측근들한테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 마지막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져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은 상당히 그걸 싫어했대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뚜벅이 유세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